2021년 12월 25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 또 마시대 신속히 가자마자 알았어. 아 다시 NG. 아 감독님 다시 예 알겠습니다. 가자까지 마시대. 예. 아 간만에 아, 주댕이 호흡을 마치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네요. 공고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.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팔로미 난 바바리맨. 장소는 예 미쳤습니다. 간만에 이렇게 이콜이랑 생방송으로 이렇게 왔어요. 야 마스크 갖고 왔어? 아 있어. 왜 있어? 응. 아 저기도 지금 있잖아 저기. 아니 저기도? 아니 앞 어디? 여기 비석 같지. 오 진짜. 근데 비석 같잖아. 이. 이거. 뭉구시 올라가 있고 비석 같아. 무덤 같아. 진짜 뭐? 아 진짜 뭐 무덤 아니냐? 잠깐만 여기 아 여기 좀. 아 진짜. 와. 관계 꼭 뭐 비석 같다. 잠깐만. 와. 봐봐. 와. 아유, 팬가입들. 아, 감사합니다. 이야. 와. 싹. 튀어나올 것 같아. 와, 미쳤다. 어? 안에는 텅텅 비었는데 아, 이제 후리쉬 하나는 빼도 되겠다. 잠깐만. 어? 뭐 소리 안 들려? 응 바람. 아니 이게 아중복이 기중복이. 아중복이 아중복이 잠깐 뭐 소리 들리는데 방금? 그건? 아 진짜? 진짜로 니 귀에 붙어있는 그 여자가 소리낸 거예요. 지금 여기 보면은 바닥에 뭔 장판이 깔아져 있거든? 아니 어. 내 말 소리 어? 오. 나 들었어. 내 말 소리. 오. 왜 소리 들리냐? 자, 조용. 소리 집중. 이거 진짜. 이게 지금 나까지 알아보니까 이게 갑자기 소리를 안 내네. 어디 형님, 어디? 진짜 큰 말 했니? 어. 저 끝에 쪽에서 뭐가 빼꼼했어. 꼬만 거. 진짜. 꼬만 거? 어. 진짜 주장 아니라 진짜로. 저 밑에 뭐 빼꼼. 아, 형님 그리고 있으면 진짜 큰 말이야.
이거 이렇게 된 거니? 어떻게 다시? 이거 진짜 있다 이거니? 봐봐, 진짜 뭐 있는 거 같아. 진짜 뭐 있는 거 같아. 끝에 쪽에. 내가 방금 전에 왔다, 방금 그 이코리가 빼꼼 이렇게 시범을 보여줬잖아. 그거 귀신 아니에요. 이코리가 한 거야, 이코리. 들으신 분들 손 들으신 분들 지금 이 꼬리가 세 번인가 듣고 나는 지금 두 번 들었거든. 이 꼬리가 세 번인가 네 번 듣고 나는 두 번. 어딨냐? 어딨어? 지금 내가 두 번째까지 들었는데 지금 현재 더 이상 소리가 안 나. 노래를 불러. 흥얼거리는 소리.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어.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오자마자 한번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 꼬리가 빼꼼한 니 그때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나 잘 모르겠지. 네, 그런 거였어요. 그니까 자꾸 이 뒤쪽 잠깐만 이 뒤쪽에서 자꾸 그러네. 문 열리나? 아 미치겠네 진짜. 잠가져. 아 새 철판으로 새 철판.
껍데기로 막아놨네. 중심을 못 나가게 하려고. 아, 저 막아보면은 못 나가? 못 나가죠. 와, 벽은 돌은 뚫어도 쇠는 못 뚫지. 지금 여기 이 뒤쪽에서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해. 소리가 안 나니까 한번 나가 봅시다. 저 건물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왔을 때 지금 이 저 건물을 못 봤잖아요. 맞지? 우리가 자꾸 아까 여기 안에서 이콜이랑 자꾸 뒤에 또 돌라보고 했던 게 뒤에 자꾸 뭐가 뭔 기운이 있어. 저쪽에서 왔을 수도 있거든. 한번 저길 한번 먼저 가보자. 제일 먼저. 나 엄마야. 오씨. 우선 저기를 한번 가봅시다. 와, 또 이콜이 지금 바람 영향에 아주 공중에 훅 떠붙다니까 방금. 그거는 에바지. 방금 바람도 불고. 그거 새들이 하고 깜짝 놀랐고 공중에 떠불었어 방금. 거의 한 50cm 이상 떠불어서 왔고요. 와. 자, 우선 저기를 한번 가봅시다. 와, 바람. 우와, 깃대기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. 아, 맞네. 니도 여기까지 와봐. 아까 침에 우리 뒤에 있을 때 그 기운하고 좀 비슷하잖아. 맞아요. 어? 맞아요. 뭐가 맞아? 뭐가 맞아? 내가 맞춰줄게는 얘 맞아. 뭐가 맞아? 맞는 것 같습니다. 어? 맞는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할게는 완전 막 지금 나랑 억지로 지금 막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막 지금 이러는 것 같다 너? 어깨를 아니 저도 영환이. 확실히 지금 느낀 거 맞아? 저도 영환이라고요. 아, 주작치는 것 같은데 의심스럽다. 조밥을 하나. 아, 의심스럽다. 확실히 맞아? 예, 저도 영환입니다. 아, 한번 믿어보도록 할게요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여기 뚝 꺼진다. 뒤에 한번 가볼게요. 뒤에도 뭐가 있니? 와, 인형이 엄청 오래됐네. 와, 엄청. 와, 인형이 여기도 있네. 잠깐만. 인형 여기도 있네. 지금 엄청 오래된 인형. 뭐야? 칼? 와, 인형 뭐야? 보이세요? 칼? 칼 위에 인형? 보이세요? 실 칼 위에 인형이다.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는 누가 여기서 뭐 지금 귀신 불러놓고 그러는 거. 예, 강경술. 예. 강경술 같은 거. 여기서 해놓고 지금 불러놓고. 뒤에 누구지? 지금 뒤에 있는 거 아는데? 어? 가지 말고. 소리 들었어. 와. 야, 여러분들. 내가 지금
뒤에 있거든. 뒤에 있는데 이 꼬리가 만약에 앞으로 갔을 때 안 도망간다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보고 이 꼬리한테 잠깐만 여기 카메라 여기 한번 비춰보라 할게. 내가 가면 도망가 볼게. 잠깐만 네가 가고 카메라 한번 비춰봐봐. 근데 이 꼬리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. 조심, 조심해서 가. 잠깐만요. 어? 에이 뭐? 예. 잠깐만요. 가지 말고 우리 얘기로 합시다. 어? 예. 잠깐만요. 우리 가지 말고. 어? 오 잠깐만. 나 간다? 여러분들 아 진짜 씨. 진짜 형님 뭐라 했다니까? 어? 소리는 계속 했어. 소리? 어. 하면서 마지막에 간다. 왔다? 자 여러분들 이게 칼이 보면은 인형이랑 이 칼 자체가 꽤나 여기 오래 있었던 것 같아. 맞제라니. 이게 보면은 칼이랑, 내가 봤을 때는 누군가가 여기 와갖고, 애들이 와가지고 강경술 같은 거를 하다가, 그 귀신을 불러놓고 가본 것 같아. 아까 들렸던 그 목소리나 그거 보면은 좀 어린 꼬마 같은 그런 목소리 같았어. 맞지 라이? 어린 꼬마 목소리? 좀 목소리가 그 노래를 불렀어. 콧노래 같은 거. 저 인형? 오! 뭔 소리야? 우와! 하지 마. 뭐야 방금? 문 움직였어 방금 이니. 어? 맨 뒤에 있었는데 문 움직였어. 와, 나 오는지도 몰랐는데? 모르지겠어, 지금. 문 다 들어와있어, 지금, 방금 전에. 문 다 들어와있다, 게 뭐야? 유인하는 건가, 오라고? 자꾸 계속? 자꾸 유인하는 것 같은데, 오라고? 나 온지도 뭐지? 나 지금 힘이 따뜻했어, 내가 뒤에서 지금. 어? 따뜻했어, 내가 진짜. 야, 너가 방송 마무리하고 올래? 아니, 진짜. 안 된다, 같이 형님. 하지 마. 오! 아, 하지 마라니까, 오, 씨발. 하지 마, 형님. 아, 자, 여러분들. 하지 마라니까, 형님. 아. 하지 마라니까, 형님. 바람 때문에 문 닫히는 거 아니야? 형님, 이게 이런 거지. 바람이 닫힐 문이 아니잖아, 형님. 뭐? 바람 다 막혀있는데, 바람이 닫힐 일이 아니잖아, 이게. 이거? 예. 그럼 너는 바람이 왜 날아가다녀? 난 문짝보다 가벼운 것 같지. 그러면 너도 바람에 날아다니는데 야도 바람에 움직일 수도 있지. 아니 이거 귀신이라니까. 아니, 지금 여자에게 장난치는 것 같아 형님하고 나랑 유인하고 어디 특정한 장소로 오라고 그런 것 같아 지금. 아 소용도 지금요. 누가 불러서 온 거예요? 대답해주기 싫어? 어? 대답해주기 싫어? 아까 장난 잘 쳤잖아.
갔냐? 갔어? 가불었나? 장난쳐버리네. 와. 봐봐, 이런다니까. 소리 집중. 이제는 또 밑에네. 와, 야, 계속 장난치네. 올라온 게. 끝판까지 다 보여줘야 돼. 없어. 봐봐. 지금 계속 위아래 내려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쳐도 돼요? 꼬마가 맞다야. 지금 이렇게 지금 장난이 계속 심한 거 보니까. 여기 뭐 모르겠네. 어? 올라가갖고 뭐라 해야지. 올라가서 이 꼬리가 지금 1대1 맞짱 튼다니까 하고 와. 왜? 아니 무서운 게 아니 너무 장난치잖아 지금 얘가. 너무 장난을 쳐도 너무 심하게 치잖아 지금. 아 이거 진짜 못 찾겠다 야.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해보네. 이거 지금 100% 꼬마 맞아요. 이렇게 장난이 좀 심한 애들은 꼬마야 꼬마. 자 아까도 내가 여기 올라갔을 때 카메라를 억지로 이리저리 막 안 돌렸어. 그리고 억지로 앵글도 억지로 더 넓게 잡고 아니 너네 이렇게 좁게 잡았고 이 사이로 도망갔잖아 사람들. 그렇게 그런 소리 쳐 듣기 싫어갖고 억지로 앵글을 넓게 잡았고 아 사람이 없다 그런 걸 보여줬는데. 근데 더 이상 없으니까 슬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로 내려가지? 오케이. 와 길이 너무 많이 내려가. 어디로 가는 거야? 그냥 재미로 보세요 그러면.